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한 4년 전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시고 가끔 이제 발가락, 무릎 통증이 있으셨던 분이신데 이제 생물학적 제제 중에 하나인 악템라라는 생물학적 제제를 대학병원에서 맞으시다가 주사제를 맞으면 가려움증이 있어서 중단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그런 생물학적 제제 자체도 효과가 없어서 이제 내원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일단 검사를 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와 관절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혈액 검사에서 굉장히 류마티스 항체, 관절염 항체, 특히 항 CCP 항체가 500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소견을 보였었고요. ESR도 한36 정도로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셨고 초음파에서도 관절염이 꽤 심하신 상태셨는데 일단은 생물학적 제제 치료 효과가 없어서 다른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상태로 일단 먹는 약 기존의 기본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투여를 해보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항 류마티스 약물, 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해서 항 류마티스 약물과 염증을 가라앉혀 빨리 가라앉혀 줄수 있는 류마티스 수액 치료를 했었고 목 통증, 허리 통증도 같이 갖고 계셨던 분이셔서 시암 주사를 통해서 목 통증과 허리 통증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생물학적 제제까지 사용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생물학적 제제는 사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물학적 제제 물론 효과가 좋죠. 그래서 생물학적 제제를 쓰면 보통 이제 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가 나중에 또 효과가 떨어지면 다른 생물학적 제제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분처럼 처음부터 생물학적 제제가 별로 효과가 없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생물학적 제제로 바꿔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기본적인 류마티스 약물을 다시 처방을 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분은 기본적인 항 류마티스 제제로도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셨던 분이시고 다행히 치료 반응이 좋아서 현재 치료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이제 마지막 단계, 말하자면 한 3단계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생물학적 제제 치료 또는 뭐 요새 나오는 제거억제제 치료까지 이제 가능한 병원은 많지가 않은데 이런 치료까지 가능한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기본적인 항 류마티스 치료를 쓰다가 처음에는 이제 반응이 좋아서 복용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기본적인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나 제거억제제와 같은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표적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이시든지 다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